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. 돈은 안 돼요.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메모로 일로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해라. 내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경찰서에서 해서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. 그때는 이제 경찰이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됐어요. QR도 체크해 주시고 주문 받고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끌었죠. 떨리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, 전혀요. 땀도 다 부시고 그러셔가지고. 땀이요? 네. 긴장 안 했는데. 피해를 일단은 안 받으셔서 다행이고, 또 여기에 오셔서 그 전 통화를 한 게 다행이고,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